1월 30일 토요일 가정 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때가 참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때가 참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참회를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시간이 됐음을 이야기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던 강한 유대 나라를 회복할 왕으로 등극하실 그때가 온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데 제자들은 그들이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가는 길이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기에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을 가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일행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인 것을 알고는요, 제자들을 배척합니다. 그 모습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하기 원하시는지 예수님께 묻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지금 이 길은 환대받고 환영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또 수난받아야 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길을 착각하고 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가시는 길, 그리고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보면 57절로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 바로 이 인자라는 말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그네처럼 가난하고 자기 집이 없는 인생을 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이고 제자들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많은 영광을 누리고 많은 것을, 세상적인 것을 누리며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집 없는 것처럼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를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다 하고 자기 편한 시간대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세상의 어떤 것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마리아와 같은 곳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마리아는요, 유대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이었습니다.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죠.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뭐였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이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죠. 그리고 아수르는 이곳에 수많은 이방인들을 이주시켜 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오면서 그들의 문화, 또 그들의 우상들을 같이 가져오죠. 또 그런 그들과 섞여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들과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한 그런 정체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더 이상 같은 민족이라 보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혐오스럽게 봤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편견이 있고 차별이 있고 심지어는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받을 대상들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구원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또 이런 곳을 갈 때에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